안녕하십니까. 채널M의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자동 자막, 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동 번역. 이 부분을 최신 UI로, 최신 인터페이스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동 번역, 자, 자동 자막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도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영상 관리로 들어오면 아마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자막을 볼 겁니다. 자동 자막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전 오래된 자막에는 이 UI에는 이 자막을 누르면 이쪽에 또 다른 어떤 메뉴들이 있었어요. 뭐 근데 지금은 그런 게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고, 여기서 우리가 자막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 보이십니다. 한국어, 동영상 언어고, 여기에서 복사 및 수정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기존 한국어 초안을 덮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여기 계속하기를 눌러보시.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된 게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M의 한PD입니다인데, 여기 벌써 틀리죠? 이렇게. 근데 거의 제가 해보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거의 80%는 맞는다고 봐요. 뭐, 발음이 좀안 좋을 때는 더 확률도 낮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수정을 직접 해도 돼요. 채널, MV 한PD입니다. 여기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번역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PD 그대로 쓸 거예요. PD.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 다 수정이 완료다면은 게시를 누르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여기는 수정을 할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수정을 미리 해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요거 방금 전에 제가 수정하려다 마른 거죠? 예, 삭제하겠습니다. 자막 삭제. 예, 삭제했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업로드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이런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이 돼요. 자막이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시간을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30분 이상은 흘러야지, 1시간 이상 흘러야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시간은 모릅니다. 제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미리 자막을 수정을 해놓은 게 여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유튜브 자동 자막 생성에 관련된 최신 UI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생성된 거를 수정을 해서, 예,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맞게 고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삭제할 겁니다. 자동으로 생긴 건 얘는 삭제할 거예요.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한 게. 자, 얘는 자막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번역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삭제도 할수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뭐다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해도 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다또 다른 앱하고 연동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다 제가 번역된 걸다 편집을 해서 틀린 부분을 다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는 한 상태고, 게시가 된 상태예요. 자,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 자막 기능을 해서 수정이 완료가 된 상태라면, 이제 밖에서 여기 요건 상관없겠죠? 요건 상관없어. 이제 이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클릭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하고 같은 장면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페이지로 이제 제공이 되죠. 여기서 그 수정 부분을 누르면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우리 자막 수정한 거, 틀린 부분 수정한 거랑 똑같아요. 얘는 닫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자막이 이제 제대로 쓰여진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 개의 국가의 언어로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서 언어 추가를 누릅니다. 언어 추가를 누르고 맨 처음에 영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영어 하나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응 들어간 영어 여기 있네요.
여기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저는 여기 걸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추가하는 거는 제목 설명 뭐 이런 거예요. 설명 그거 제목 이 부분이고 여기를 이제 내부에 동영상 내부에 자막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저 여기 제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유튜브 올리 영상 업로드할 때 생긴 제목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명란 여기에는 직접 번역을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페이지 탭 하나를 새로 만들게요. 페이지 하나 탭을 자 여기 보시면은 구글 번역기를 내가 즐겨찾기 해놓고 파파고를 하나 해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보세요. 구글 번역기로 해도 되고 뭐 파파고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어차피 그 유튜브의 번역 기능도 구글을 사용하는 거니까 저는 구글을 한번 써볼게요. 구글에서 여기다가 쭉 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100% 맞게 나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뜻은 전달이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다시 일로 와서 옆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근데 지금 글자가 너무 길대요. 100자 이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 제가 좀 잘라내야 될게 많아요.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럼 이 단어가 연결이 안될 텐데 아직도 10개를 더 잘라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헷갈리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해볼게요. 말이 좀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100자 이내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어만 좀 이런 문제가 있지 다른 나라 언어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100자 이내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안 하면은 자 여기는 컨트롤 C 다시 또 구글에다가 컨트롤 V. 자, 여기는 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개수, 글자 수하고 관계 없어요. 컨트롤 C.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제목과 그내 설명란을 이제 번역을 해서 옮겼어요. 게시. 자, 그러면 여기는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자막. 내부에 있는 자막. 여기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자동으로 저 자막이 생성된 것을 수정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그 내용을 번역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자동 번역을 누릅니다. 뭐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뭐 파일을 자막 파일을 해서 작업을 해서 업로드해도 상관인데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고 여기 자동 번역을 쓰겠습니다. 자동 번역을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정해 갖고 올려놨던 그 자막들 있죠. 한국어 자막. 거기에 대한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번역이 다 됐어요. 이미 다 됐습니다. 얘를 게시를 합니다. 게시. 그러면 여기 영어로 제목과 설명, 자막. 이게 동시에 다된 거예요. 혹시 한번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자, 언어 추가. 여기서 베트남 한번 해볼까요? 베트남. 베트남 여기 추가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여기서 이번에는 구글 말고 한번 파파고로 해볼까요? 자 언어 감지하고 여기 영어로 할게요. 아니 베트남어로 자 여기다 컨트롤 V 베트남어로 이렇게 됐어요. 얘를 쭉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옆에다가 컨트롤 V 저렇게 여기는 짧죠 그죠? 영어는 넘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다 됐어요. 그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게시 그럼 베트남어도 제목과 설명란은 번역이 됐어요. 여기 추가. 여기 자막이죠. 마찬가지, 이렇게 뜨죠. 자동 번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한글이 베트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시간대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해 보면은, 거기에 맞게 재생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샤넬엠의 한PD입니다. 베트남어로 이번 되죠? 시간은 소프트웨어 강좌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게시.
자, 이렇게 보면 영어와 베트남어 이렇게 제목과 설명 그리고 내용 그 동영상 내용 중에 자막을 이렇게 자동으로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 사용하는 유튜브 사용자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이 자막이나 내 제목, 설명란 이런 데 들어 있는 텍스트를 검색을 해서 유튜브가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게 되죠. 뭐 추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국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본인의 유튜브가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근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이게 사실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우리나라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활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작업을 귀찮아도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두 개밖에 안 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많이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